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뿐 아니라 사회보장 제도 등에도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데요. 정부가 이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적용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예전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 계획 자체도 원점 재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이한기 기자입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 하락이 본격화했던 지난해 집값이 공시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집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맞추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오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처럼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내년부터 시세의 75.6%를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6.6%포인트 낮은 69%가 적용됩니다. 단독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보다 각각 10%포인트, 12.3%포인트 낮게 적용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세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실화 계획이 부동산 시장의 급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1년과 22년 모두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조세나 행정제도만 60여 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기준안대로 실현되면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1주택자인 고령자나 연금생활자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듬겠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한기입니다.